자, 오늘 저와 함께 동화 구연을 연습해 볼 동화는 청개구리의 노래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많이 들어본 그런 동화인데요. 저와 함께 목소리를 다시 연습해 보면 아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듣고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동화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등장인물은 청개구리. 그리고 청개구리 엄마가 나오고요. 아, 청개구리는 말썽꾸러기 또 개구쟁이 7세 정도의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개구리 엄마가 나오겠죠. 중년의 친절한 아줌마 목소리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청개구리 엄마와 해설이 좀 중복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한데요. 청개구리 엄마 같은 경우는 더 감정을 넣어서 하면 충분히 전달이 잘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설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느 연못에 엄마 말을 안 듣고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이거 좀 차분한 목소리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친절한 엄마 목소리 한번 내볼까요? 얘야, 산에 가서 메뚜기 좀 잡아오너라. 자, 잔소리 목소리가 아니죠? 자, 친절한 엄마의 목소리예요. 자, 그다음 해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청개구리는 첨벙첨벙 물가로 갔지요.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답답함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만 하니까. 자, 다시 엄마 목소리로. 얘야, 밥 짓게 뜨거운 불씨 좀 가져오너라. 라고 또 친절한 엄마 목소리로 해봤어요. 자, 이제 드디어 개구쟁이 목소리가 나왔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엄마, 물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아기 목소리로 내기가 조금 힘든데요. 약간 목을 조금 누르면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엄마, 물 가져왔어요. 헤헤헤. 엄마, 내가 노래해 볼게요. 굴게굴게, 굴게굴게. 이렇게 말썽꾸러기 목소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엄마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약간 좀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대로만 하니까요. 아이고, 얘야. 개굴개굴 해야지. 제발 엄마 말좀 들으렴. 자, 엄마가 처음에 계속 친절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제 조금 답답함을 자기의 그 감정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목소리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친절한 해설 목소리로. 청개구리는 앉으라면 서고, 뛰라면 걷고, 오라면 가고, 이렇게 엄마 말에 반대로만 했어요. 결국,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병이 나고 말았지 뭐예요. 병이 깊어진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러 부탁했어요. 자, 이제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낮은 분위기로, 좀 차가운 분위기로 돼야 되겠죠? 자, 이제는 간절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얘야, 이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꼭내 가에 묻어다오. 간절한 엄마 목소리. 약간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친절한 엄마 해설 목소리. 엄마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자, 이제 고담 청개구리 목소리는 약간 이제 슬프니까 약간 개구쟁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엄마! 내가 뭐든지 반대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이번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철이 든 그런 청개구리 목소리로 했습니다. 청개구리는 냇가에다 엄마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세차게 내렸어요. 자, 여기서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는 거에 좀 강조를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청개구리. 어쩌지? 엄마 무덤이 더 내려가겠어. 엄마. 개굴, 개굴.
약간 또 성숙해진 목소리 같죠? 이제 해설. 비가 오는 날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청개구리는 더 크게 우는 거래요. 자, 이제 설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개구리의 노래. 어느 연못에 엄마 말을 안 듣고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얘야, 산에 가서 메뚜기 좀 잡아오너라. 엄마가 말하면 청개구리는 첨벙첨벙 물가로 갔지요. 얘야, 밥집게 뜨거운 불씨 좀 가져오너라. 히히, 엄마, 물 가져왔어요. 엄마, 내가 노래해볼게요. 굴게 굴게, 굴게 굴게. 아이고, 얘야, 개굴개굴 해야지. 제발 엄마 말 좀 들으렴. 청개구리는 앉으라면 서고, 뛰라면 걷고, 오라면 가고, 이렇게 엄마 말에 반대로만 했어요. 결국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병이 나고 말았지 뭐예요. 병이 깊어진 엄마는 청개구리를 불러 부탁했어요. 얘야, 이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꼭 내 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엄마, 엄마, 내가 뭐든지 반대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이번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청개구리는 냇가에다 엄마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세차게 내렸어요. 어쩌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겠어. 엄마, 개굴 개굴. 비가 오는 날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청개구리는 더 크게 우는 거래요. 감사합니다.